이번 시간에는 태분 안의 정리가 무엇인가 알아보는 시간이 아니고 태분 안의 정리를 약간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독자분이 태분 안의 정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도 있고요. 전기전자의 기본 다지기 방위 순서상 태분 안의 정리를 이때쯤 하면 좋겠다. 그래서 태분 안의 정리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태분인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태분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알파벳을 보면 태분인의 끝자가 N-I, N으로 끝나서 태분인으로 읽히는데 원래 그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태분행, 태분안 그렇게 불러주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태분안이라고 불러주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분안의 정리 이렇게 부르기로 하겠는데요. 태분안의 정리는 전기전자 책에서 오음의 법칙, 키르히호프의 법칙, 중첩의 정리 뭐 이런 것과 더불어 앞에 나오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태분안의 정리를 설명하는 것도 괜찮다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태분안의 정리를 주제로 삼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태까지 우리가 전기전자의 기본 다지기 하면서 오음의 법칙, 키르히호프의 법칙, 전압분배, 전류분배, 그 다음에 저항의 직격렬 합성저항을 쭉 구했는데 마치 그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동원해야 태분안의 정리를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한다 그랬는데 그 검증 단계에서 계산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배웠던 그런 것들이 기본이 돼서 적용을 해서 비로소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태분안의 정리를 설명하면서 전기전자 기본 강좌를 쭉 진행했던 그 지식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도 되는 겁니다. 태분안의 정리도 알고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전기전자의 기본적인 지식들도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분안의 정리를 검증도 하지만 태분안의 정리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분안의 정리가 어떻게 출현했는지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제가 이건 어디서 인용했냐면 돈 H.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Origins of the Equivalent Circuit Concept 등가회로 개념에 대한 원류 이런 논문에서 이제 발췌를 했는데요. 아주 작은 소논문이고요. 거기에 의하면 1853년에 독일의 물리학자 헬름홀츠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태분안의 등가회로라고 하는 비슷한 것을 제창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주목받지 못했죠. 주목받지 못하다가 프랑스의 통신공학자 태분안, 여기 보이는 사람이 태분안인데요. 태분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1883년에 오는 New Theorem of Dynamic Electrostatic 그러니까 뭔가 정리를 발견한 거죠. 정리를 발견했는데 그게 태분안의 정리, 말하자면 홀룸헬츠라고 하는 사람이 제창했던 거를 재발견한 거예요. 다시 부각시키고 주목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가 있다 해서 이거를 태분안의 정리라고 불러주게 됐다고 하는데요. 여하튼간에 태분안이 독창적으로 발견한 것이 아니고 헬름홀츠가 발견한 것을 태분안이 재발견했다.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전기전자에서 아주 기본적인 정리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태분안의 정리를 검증하기 전에 태분안의 정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고 검증하는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분안 정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리를 한 두 가지를 제가 인용했는데요. 그거를 보면서 태분안의 정리가 무엇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도록 하죠. 아래는 좀 긴데 내용은 같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이에요. 전원을 포함한 저항회로는 그 단자 AB 외축에 대해서는 등가적으로 하나의 전원전압 VTH에 하나의 저항 RTH 직렬로 대체할 수 있다. 네, 이게 이 말이에요. AB 단자의 외축에 대해서 그 나머지 회로를 하나의 전원전압하고 하나의 전원전압에 딸린 저항으로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의 설명은 이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VTH는 요거. VTH는 원회로에서 단자 AB를 개방했을 때의 AB 간의 전압. 그러니까 이 전압은 이거를 개방했을 때 여기 걸린 전압이라고 하는 거고 VTH는요. RTH는 회로 내부의 전원을 0으로 하고 그러니까 RTH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바라봤을 때 전원전압을 쇼트시키고 여기서 바라본 저항 그러니까 뭐 합성저항이 되겠죠. 우리가 계산하면 두 번째 설명에서는 문장을 하나 더 첨가했는데 이 증명은 생략한다. 증명하기 어렵죠. 증명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이제
검증을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뭐 텍스트에 있는 말 다 종합해 보면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여기 이제 태분란의 정리 요약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첫 번째로는 태분란의 등가열로를 그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부하 저항이 있는 두 단자, 부하 저항이 있는 요 두 단자, 두 단자 A, B를 이거 개방하고 이걸 오픈시키는 거예요. 개방하고 이때 걸리는 여기 전압, 여기 전압을 태분란의 전압이라고 우리가 불러주자 이거죠. 그래서 전압원을 그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내부 저항, 내부 저항은 어떻게 구하냐? 부하를 제외한 회로광 안에서 독립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전압은 단락시키고 독립 전류원은 만약에 전류원이 있다면 그건 오픈시키고 개방시키고 AB단자에서 바라본 저항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합성저항이 되겠죠. 여기서 바라봤을 때 모든 저항 하나의 저항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합성저항을 구할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바라본 저항을 구해 RTH라고 한다. 태분란의 등가열로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로드 쪽 개방했을 때 걸리는 전압을 전압원으로 설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로드에서 바라봤을 때 그 나머지 회로를 바라봤을 때 모든 합성저항 하나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거를 태분란의 저항으로 누차 이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드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를 바라봤을 때 하나의 전압원과 저항으로 설정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많이 보던 전압분배 회로가 되는 거예요. 전압분배 회로. 전압분배 회로가 되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는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압분배 회로가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회로를 가지고 태분란의 정리를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분란의 정리를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이 회로에서 부하저항이 흐르는 전류를 이제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 회로를 태분란의 등가회로 전류환하고 내부에 태분란의 저항으로 바꿔서 로드 하나 달고 그때 로드에 흐르는 전류가 같다 그러면은 검증이 된 거니까 이 회로하고 태분란의 등가회로로 바꾼 게 동일하다. 우리가 그래서 태분란의 등가회로로 바꾸는 게 그게 타당하다. 이제 그 검증을 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계산할 때 저항이 몇 개가 좀 있어가지고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IS를 구해야 돼요. IS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전체 저항, 하나의 저항으로 합성 저항을 구하고 이 전압원을 이 합성 저항 구한 그 저항으로 나눠주면 IS가 되겠죠. IS. 그래서 먼저 여기에 있는 저항의 토탈 저항,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해줘야 돼요. 그때까지 배운 게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토탈 저항은 R1 이렇게 더하는 거죠. 더하기 R2하고 R3의 R1이 병렬로 되어 있죠. 그래서 R2하고 R3 플러스 RL이 병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걸 좀 풀어줘야 돼요. 풀어볼까요? 이거 풀면 R1 플러스 우리가 병렬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걸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통분해줘야 되겠죠. 통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네, 토탈 저항을 구했어요. 여기서 바라봤을 때 토탈 저항, 저항 하나로 이제 이걸 저항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계산하면 저항 하나가 되겠죠. 어느 값을 갖겠죠. 그러면 이 토탈 저항을 전압원을 이거로 나누면 IS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IS는 VS를 RT로 나눈다 이거죠. RT로 나누면 여기 안 보이니까 이거 앞에다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R2 플러스 R3 플러스 RL을 곱해줍니다. 분자 분모에다 곱해주면 이거 지어지겠죠. 같으니까.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IS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다가 전체 전류를 다시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RL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 전류를 우리가 구했으니까 전체 전류가 들어와서 여기하고 여기로 나눠줄 거예요. 이거는 어떤 회로하고 똑같죠? 전류 분배 회로하고 똑같죠. 전류 분배 회로를 한번 상기해 볼까요?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I2는
R1 더하기 IT의 R1에 IS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도 구할 수가 있죠.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IL은 이점하고 이점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R2 더하기 R3 RL에 여기 저항은 분모를 놓고 R2에 IS 여기에다가 전체 들어온 전력을 곱해주면 IL이 되겠죠. 그럼 IS를 우리가 구했어요. 이걸 여기다 또 집어넣어야 돼요. 한번 집어넣을까요? 네. 좀 복잡한데 IL은 R2 플러스 R3 플러스 RL에 R2에 IS인데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써보죠. 그러면 식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 지워주죠. 요거 똑같으니까 지워지고 위에는 R2VS가 돼요. 따라서 이게 IL이 되는 거예요. 여기 IL이 값이 이렇게 돼요. 이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IL을 구했어요.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구했어요. 그럼 이거하고 태분단의 등가 회로로 바꾼 다음에 부하에 흐르는 전류하고 같으면 이거하고 같으면은 태분단의 등가 회로 태분단의 정리가 일단 검증이 되는 거겠죠. 태분단의 등가 회로로 바꿔서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이거는 위에다 쓰고요. 자 이제 이 회로를 태분단의 등가 회로로 바꾸려면 여기를 오픈시키고 여기 걸린 사람을 예를 들어서 VL이라고 하자 이거죠. VL이 결국은 VTH가 되는 거예요. 자, 오픈이 됐을 때 한번 보죠. 여기 걸린 사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는 전압 분배 회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 전압이 걸렸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오픈이니까 여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면은 전압 분배 회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어느 전압이 걸리겠죠. 이전에 VX는 R1 플러스 R2에 걸린 전압 VS 이렇게 해서 VX가 구해지겠죠. 이 전압이 여기다 걸리겠죠. 왜냐하면 RL이 무한대니까 여기는 VL은 결국은 V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VX가 결국은 로드에 걸리는 전압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태분한 등가 회로의 전압원이 되는 거예요. 옆에다 쓰자고요. 이거를 전압원을 구했으니까 로드에서 바라본 이쪽으로 바라본 저항이 태분한 등가 회로의 저항이 되겠죠. 그러면 전압원을 쇼트를 시키라고 했으니까 쇼트 시키고 태분한 등가 회로의 저항이니까 이게 R3 더하기 이거하고 이거는 병렬이죠. 그러니까 이게 태분한 등가 회로의 저항이에요. 부하에서 오픈시키고 바라본 저항 여기다 쓰자고요. 태분한 등가 회로에 부하에 흐르는 전류만 구하면 되니까 거의 다 됐어요. 자 이제 그러면 태분한 등가 회로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걸 한번 보자고요. 좀 써서 잘 안 보이는데 그림은 좀 보이실 거예요. 이게 태분한 등가 회로의 전압원, 그 다음에 저항, 그 다음에 이제 부하를 걸었을 때 여기 걸리는 전압, 이거를 우리가 VL이라고 하자고요. 등가 회로로 바꿨을 때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VL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IL을 구할 수 있는데 IL은 VL 나누기 RL 이거는 IL이 되겠죠. 그럼 VL을 구하는데 VL만 구하면 돼요. 이것도 보면은 태분단의 등가 회로를 고쳤는데 형태를 보면은 전압 분배 회로예요. 그래서 VL은 이거하고 이 저항 RTH 플러스 RL에 여기 걸린 전압이니까 RL에 곱하기 VTH 전압 분배 회로에서 우리가 배웠죠. 로드에 걸린 전압 구하는 방법. 그러면 VTH하고 RTH가 다 구해졌어요. 이거를 여기다 놓고 계산을 좀 해줘야 돼요. 또 고난이 예상되죠. 지금 복잡하게 나왔지만 분모에 보니까 비슷한 게 있어요. 나중에 뭐 이게 지워질 것 같죠? 그래서 일단은 통문 한번 해보죠. 아래 분모부터 보면 아래는 이렇게 돼요. 그럼 위는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 요거 지워줄 수 있죠? 요거 지워주고
요거 지어주니까 그대로 R2, RL, VS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분란의 등가열을 해서 로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건 VL을 RL로 나눠주면 이게 IL이 된다고 했죠. 지금 이게 VL이니까 결국은 IL을 구한다는 것은 VL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RL로 나눠주면 IL이 되겠죠. 이게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RL 있고 이거 뭐 정리할 것도 없죠. 지워지고 이게 최종적인 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태분란의 등가회로 고쳐서 로드에 흐르는 전류를 구했던 거고요. 위에 IL은 우리가 그냥 회로해서 계산해서 로드에 흐르는 전류를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같은지를 보면 아, 태분란의 등가회로 고쳐서 생각하는 것도 맞구나. 이것이 검증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분자를 보면 R2VS 같죠? 분모를 보면 R1, R2부터 확인하죠. R1, R2. R1, R2가 됐죠? 여기 있죠. R1, R2. 그 다음에 R1, R3. R1, R3. 그 다음에 R1, RL. R1, RL. 그 다음에 R2, R3. R2, R3. 그 다음에 R2, RL. R2, RL. 같죠? 이것과 이것은 같죠. 태분란의 등가열로 바꿔서 부하열하는 전류를 구하는 것과 원래 회로에서 부하열하는 전류를 구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태분란의 등가회로 태분란 정리가 검증이 된 거예요. 이로써 태분란의 등가회로가 근거도 없고 좀 막연했는데 이제 막연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태분란의 등가회로 태분란의 정리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